아니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길래 이렇게 나오셨나요? 그러게.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아가 3월부터 새로운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하면서 그 등원 거부가 조금 많이 심해졌어요. 아, 등원 거부. 네, 등원 거부가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와 떨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분리 불안을 느끼고 네 그런 그렇구나.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그게 많이 걱정돼가지고 지금 수아는 혹시 몇 개월인가요 정확하게? 지금은 46개월이에요 46개월에 아 그러면 궁금하죠? 네 일단 화면으로 먼저 우리 예쁜 수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예쁜데 안녕하세요. 저는 다루자 신지아입니다. 저 집에는 아빠랑 엄마랑 수아는 있어요. 어떡해. 아, 누나도 안 한 분 이리 수아 예뻐. 너무 예쁘다. 아, 예뻐. 아빠 모습 굉장히 많아요. 저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너무 예쁜 한 가족이에요. 수아 모습이 더 궁금해졌는데 예. 전에 잠깐만 봤는데 예. 과연 수아 평소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두 분 나오셨는지 그러게.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 울음소리가 들려요. 엄마의 눈물이 싶어. 저를 안아주지 마. 엄마 죽여. 어머. 엄마 죽어. 아니 근데 참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얘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수아는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걸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수아가? 그냥 말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네. 시키는 대로만 했던 나이면은 이제는 이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이 있는 나이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해보고 싶은 데까지 해볼 거야. 이렇게 조금 자기 의견이 생겨서 네, 그거를 좀 해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유독 어린이집에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사실 지금 제일 중점이 어린이집이긴 한데요. 네. 모든 상황에서 그래요. 모든 상황. 네. 지금 이게 아침 일이잖아요. 네. 아빠 보고 싶어 근데 아빠. 눈 뜨자마자 우는구나. 일어나자마자. 아빠. 오늘 아빠 안 왔어. 나는 아빠가 더 좋은데. 아빠 어디 가셨어요? 일하러 갔었죠. 벌써 출근하신가요? 네, 6시에 출근을 해서. 엄마 이제 불기 있게 눈. 아이고. 아침 나올 수 있을 때 나와. 엄마 기다릴게. 우리 아빠는 아직 어제도 나오지마. 지금 저건 핑계예요, 그렇죠? 네, 핑계예요, 저거? 그렇죠. 지금 아이는 아빠보다 유치원이 가기 싫어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 진짜? 괜히 아빠 뿌듯할 뻔했는데.